충남 보령시가 찾아가는 읍면동장 토론회를 열고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조은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보령시는 13일 대천 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3분기 찾아가는 읍면동장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김동일 시장, 읍면동장, 대천 삼동 통장 등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지역 내 주요 현안을 논의하여 지역 안정 및 읍면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추진 시책으로는 보조금 24서비스, 충남형 공공배달앱 운영 방안과 도서지역 택배 정상화 운영 등을 안내했습니다. 또한 회의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신고 대응반을 편성 운영해 선제적 방역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 내년도 읍면동 주요 시책으로 웅천읍의 독산해변 낙조공원 조성, 주포면 민생콜센터 운영, 남포면 밑반찬 나눔 사업 등이 보고되었습니다. 복지TV 뉴스 조은빈입니다.